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사상 최대입니다. 이런 게 또 붙어줘야 주가에서 모멘텀을 작용하기도 하죠. 자, KCC인데요.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KCC 주가에 아직 실리콘 영업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올린 증권사도 있는데요. 실리콘 사업 부문이 실적 성장 이끌 것이다. 이런 전망입니다. KCC의 모멘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KCC의 주가 하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어요. 네, 오늘 근데 갭상승을 했네요. 네,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이 상승력이요. 네, 왜냐하면 테마주가 아닌데도 지금 이 정도로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거든요. 그리고 또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CC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그런 건축 자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. 사실 작년 3분기에 이제 실리콘 원가 가격이 좀 많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가 인상을 그만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상쇄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10%대에 가까운 지금 영업이익률을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4분기 예상 실적이 한 1,4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도 한 13%나 높은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게다가 2022년 올해에는 또 이제 더 좋은 실적, 내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. 아무래도 이 KCC의 경우에는 좀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종목의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. 또 2022년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전기차량 매출 확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실리콘은 배터리 소재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뭐 차체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. 사용량 역시도 일반 내연차에 비해서 4배가량 높기 때문에 수요도 더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도로사업 병행과 또 실리콘, 하드코트 제품군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이제 전기차 경량화에도 필수 소재입니다. 그래서 차체 전반에 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KCC의 시가총액 2조 8천억 전후로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죠. 근데 거래대금이 그 규모 자체 제가 이제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영업가치 상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시장은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올해 이제 중반기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.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가격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32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기차 부품향의 뭐 매출 확대라든가 미국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인수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. 어쨌든 그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지금 굉장히 다시 진입을 하기에 좀 저평가 국면,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. 오늘장 그래도 18%대 급등을 했습니다.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그래도 좋겠죠. 근데 사실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에 한 10%, 15%의 비중을 담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3%, 5% 이제 정찰병을 보낸다고 하죠. 보내놓고 이제 추후에 떨어질 시 이제 추가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분할 매수 관점을 또 추가를 해주셨네요. 오늘 36만 6천 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